어떤 순간순간 울컥해가지고 이 상황에서 이제 약간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, 사실은. 그럴 때가 오죠. 예, 그런 경험은 없으셨는지. 일이 힘들고 그런 거에 또 무너지거나 뭐 울컥보다는 아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? 아 지금 나는 뭐라 그럴까요? 그냥 자괴감 이런 게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순간 아 여기 그냥 정문을 나가면 끝인데 그냥 나갈까? 라는 고민도 해봤고. 근데 역시 잡아준 건 가족이었고. 너무나 상황이 아이들은 몰랐고 굳이 뭐 아빠가 계속 이렇게 힘들어진다 그런 네. 일이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좀 갑작스럽게 정리가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너무 감사한 건 이제 아내가 네. 그 아이들한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지 않냐 아빠 역시 마찬가지고 아빠가 하던 일이 잠시 멈춰져 있어서 우리가 잠시 좀 떨어져서 살아야 된다. 아들은 아빠 기운내. 근데 딱 그 말이 와닿았어요. 우리 이제 같이 살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.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찡하더라고. 예. 찡하고 아빠 기운내고 여태까지 진짜 아들한테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말인데 지금 아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. 조금만 기다려라. 좋은 일이 있을 거야. 좀 마음을 좀 짠하게 했던 부분이 그 부모님께서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부모님도 좀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. 예, 제가 사실 이제 외아들이고 네. 자식이라고는 저 혼자인데 네가 이렇게 힘든 게 돈 버는데 예, 그걸 내게 한다는 게 참 미안하구나. 가뜩이나 지금 들어갈 돈도 많을 텐데 뭐 그런 말씀 예, 해주시고 예, 죄송하죠. 예,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. 예. 어머님이 지금 연세가 지금 올해 이제 89이세요. 저를 또 늦게 보셔가지고 38에 보셔서. 아유. 근데 또 그 화면에서는 그래도 어머님이 이렇게 웃어주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좀 따뜻함을 느꼈는데요. 빨리 좀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모두 함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에이.